자, 이번 시간에는 밀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도란 뭐냐? 의미만 좀 먼저 살펴본다면, 밀도라고 하는 건 빽빽한 정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는데, 그럼 부피랑 좀 비슷한 개념이냐? 또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이제 밀도에 대해 좀 알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이제 실험을 하나 해볼 거예요. 측정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어떤 실험을 해보려고 하느냐? 자, 지우개. 자, 지우개를 크기를 서로 다르게 해가지고 이거에 질량과 부피를 한번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질량은 어떻게 나오고, 부피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럼 측정을 해볼 건데, 자, 실험 장치부터 소개를 한다면, 자, 위접시저울. 자, 위접시저울. 생겼죠? 자, 위접시저울과 그다음에 이제 서로 크기가 다른 지우개를 준비를 할 거예요. 크기가 다른 지우개를 준비를 할 겁니다. 뭐 가장 큰 거, 뭐 중간 거, 가장 작은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실험하는 데 이제 가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분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분동. 분동이면 과학실 같은 데 가보면 그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요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이런 모양이 좀 이제 크고 작은 거 있는 은색으로 된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여기 이제 상자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분동 상자거든요. 여기 이제 쏙쏙 들어가 있어요. 뭐 작은 거 이렇게 네모 모양 조그맣게 생긴 것도 있는데 이걸 이제 분동이라 그래요. 아까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값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한쪽에는 지우개를 올려두고, 그리고 한쪽에는 분동을 올려둬서, 그때의 눈금을 한번 읽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지우개가 이제 서로 크기가 달랐잖아요?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눈금, 여기 이제 물을 채우고, 여기는 이제 질량을 측정을 할 거고, 이걸 이용해 질량을 측정을 해주고. 실험 도구를 안 썼네요. 눈금 실린더.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부피를 한번 측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질량도 측정하고 부피도 측정을 해봤는데, 자, 이제 최근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어떻게 나왔느냐? 자, 지우개부터 먼저 보자면, 지우개. 자, 지우개, 뭐,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거. 소, 중, 대라고 해보죠. 소, 중, 대. 자, 이때, 질량값. 질량값이 얼마나 나왔냐면, 단위는 그램이에요. 자, 여기는 4g. 그 다음 중간 거는 7.5g. 가장 큰 거는 14.6g이 나왔어요. 그 다음 부피를 측정을 했습니다. 자, 세제곱센티미터. 자, 가장 작은 건 2.5g. 2.5 세제곱센티미터. 그 다음 중간 게 4.7. 그리고 가장 큰게 9.1이 나왔다. 자, 요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지우개만 하기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쇠구슬.
세금도 마찬가지로 질량과 부피를 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쇠구슬이에요. 쇠구슬. 쇠구슬은 그럼 어떤 값이 나왔냐? 여기는 한 개짜리, 두 개, 세 개. 마찬가지로 질량. 그리고 부피.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한 개는 질량이 14g. 두 개는 28g. 그리고 세 개는 42g. 정확히 딱 떨어지게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는 1.8. 여기는 3.5. 여기는 5.3이 나왔습니다. 자, 보고 편하게 좀 분할을 좀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됐는데, 그어져야겠네. 헷갈려. 자, 이렇게 두 가지 값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뭘 측정을 해볼 거냐. 이제 각각의 값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질량을, 부피로 한번 나눠봤어요. 질량을 부피로 한번 나눠보았다. 나눠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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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얼마가 나오냐면 약 1.6이 나왔고, 자, 쇠구슬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봤더니 계산해보니까 약 1.6, 약 8.0 정도가 나오더라. 8.0 정도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값이 일정한 값이 나와요. 질량을 부피로 나눴더니 그러면, 자, 물질이 이제 서로 다르지만 같은 물질의 경우에는 이런 고유값이 나오더라라는 거지. 이것도 그럼 뭐가 될 수 있겠어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정리해보낸 또 하나의 특성은 뭐냐? 바로 밀도라는 겁니다. 밀도. 밀도라고 하는 건 어떤 물질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해요. 어떤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에 대한 질량값이야. 알겠어요? 어떤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에 대한 질량값이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질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해요? 부피분의 질량으로 우리가 보통 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질량의 단위가 우리가 보통 킬로그램이나 그램을 쓰고요. 부피의 단위로 밀리리터나 리터, 그리고 세제곱 센티미터 등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밀도의 단위는 뭐가 되는 거냐면 킬로그램 퍼 리터 혹은 그램 퍼 밀리리터 혹은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런 형태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퍼라고 하는 거는 난다라는 의미예요. 뒤에 있는 게 분모로 가는 거고 앞에 있는 게 분자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해 줄 수 있다. 뭐 하나 더 써본다면 여기에 뭐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런 거 이제 같이 뭐 쓸 수 있겠죠. 이런 단위를 활용해서 구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자, 같은 부피일 때
같은 부피일 때 자, 만약에 어떤 물질이 같은 부피다 그럴 때 질량이 크다. 자연스럽게 이제 모두 커지는 거고 밀도도 더 크겠죠. 그 다음에 뭐 같은 질량이다 만약 같은 질량이다 근데 뭐 부피가 더 크다 그렇다면 이제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 차지하는 공간이 더 크니까 밀도는 작아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뭐 예시를 하나 들어본다면 뭐 솜사탕이 뭐 3kg이 있어. 쇠구슬은 이게 3kg이야. 그럴 때 질량은 같지만 부피는 이쪽이 더 크잖아요. 그럼 밀도는 누가 더 큰 거야? 쇠구슬이 더 크다.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밀도. 자, 이런 고유한 값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뭐가 된다?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물질 구분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